지금 북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 주도의 조절 통제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국경 폐쇄를 1월 22일 날 했고 해외 항공기 열차 운행을 1월 30일 날 운행 중단을 했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잠정 폐쇄를 1월 30일 날 했고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를 1월 31일 날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도에 사스, 2014년도에 에볼라,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 국경 폐쇄를 했고 해외 귀국자 한시적으로 격리 조치를 통해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에 있는 데다가 전염병까지 확산하면은 북쪽이 수출 의존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 관광객이 감소되면서 북한 경제도 어려움을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코로나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확진자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의료 장비 더 나아가서는 병원 건립 이런 인도주의적인 보건 의료 분야에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평화협력 복원의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